여행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다고요. 오씨, 왜 나한테 그래? 어쩌냐? 이 시국에 좀 참아. 나 모히도 가고 싶다고. 나 모히도 데려가 달라고. 응. 가서 몰디브 마셔보고 싶다고. 응. What? 이거 제대로 맛이 갔네. 쉬었어. 가자, 가자. 모히도. 헛, 헛. 연기 제대로 못해. 다시. 언제쯤 맘 놓고 여행 갈 수 있을까요? Jamul's Life. DIY란 Do It Yourself의 약자로 네가 만들어라는 뜻이죠. 오늘은 자몽스 DIY했던 것들을 소개해볼게요. 먼저 마스크인데요. 이건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부터 만들었었어요. 처음에는 판매하는 부직포 썼는데 피부도 안 좋아지고 냄새도 싫었어요. 아, 원단 위에 병은 고정용 문진이 없어서 물 담아 얹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부직포 절대 못 써요. 얼마 전에 사람 많은 곳에 가면서 가족에게 94 한번 쓰라 했더니 다녀와서는 부직포 가렵고 냄새나고 못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 쓰고 있어요. 처음엔 빨아쓰기 귀찮을 것 같았는데 몇 번 해보니 할만했어요. 세수할 때나 손 씻을 때 마스크 같이 세탁하니 번거롭지도 않고요. 환경에도 좋고 하니 밀폐시설이나 혼잡한 곳 이외에서 추천드려요. 가족 중에 겨울에는 잠잘 때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관지에도 좋대요. 잠잘 땐 면으로 얇은 걸 쓰세요. 숨 못 쉬겠다고 자몽수 혼내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꼭 만들어 쓰는 것이 에이프런이에요. 여기저기서 사봤는데 의외로 에이프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요. 생김새나 주머니의 위치, 묶는 방법, 원단 종류, 길이 등등. 일할 때 걸치는 거라 그런지 의외로 완벽하게 편해야 입어지거든요. 은근히 까다로운 자몽수의 취향이 본인의 몸을 힘들게 하긴 해요. 그래도 DIY라는 게 싸게 만들 때 좋기도 하지만 원하는 게 없을 때 더 좋은 거잖아요. 맞아, 맞아. 이건 늦는 땡물건 노를 통째로 사서 거실 커튼과 방 블라인드 만듦요. 자몽스 통만 커서 매일 고생이죠. 일만 많아지니까요. 통 큰 거 아무 이득 없고 몸만 힘드니 내년엔 통 작게 살기 연습할래요. 이렇게 커튼용 원단 대량 구매 후 방에는 노멀 쉐이드를 만들려고 설계도까지 잘 그렸는데 부속을 국내에선 살 수가 없어서 부속품을 해외 직구까지 해서 만들었어요. 물론 엄청 싸게 샀죠. 그래서 뽐나게 만들고 달아놓은 걸 이놈의 자식들이 다 늘려놓고 걸레로 만들어놨어요. 처음에 때깔 엄청 좋았는데 이젠 갈아치워야 해요. 양이들 집에 들인 뒤로 인테리어는커녕 카페트엔 풀먹고 토하시고 청과 가죽 가구는 양이 손톱 관리용 스크래처가 되어서 너덜너덜. 거실 커튼도 엄청 신경 써서 만들었다가 반년 만에 걸레.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만들어 달았어요. 이건 또 얼마나 갈지. 싸게 사놓았던 코끼리 원단과 이번에 초저렴하게 구매한 면원단에 구석에서 뒹굴고 있던 레이스 가장자리에 달아주고 가을이라 톤다운해야 할까도 했지만 요즘 너무 꿀꿀한 세상이라 봄보다 더 환하게 만들어버렸답니다. 어울리거나 말거나요. 금줄이 예뻐 보이죠? 하지만 이건 뒤쪽 고리용으로 단 거예요. 앞에선 안 보인다는. 이렇게 접어보니 너무 예쁜 옷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하양이용 망토나 하나 만들어줄까봐요. 요게 예전에 사놓았던 코끼리 원단인데요.
자몽스 집에 사람보다 고양이가 많으니 이 김에 아예 커튼도 동물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몽스 사파리 하우스입니다. 밤에 찍고 보니 좀 안 예쁘게 나왔네요. 좌측 사파리는 자몽스의 아차 실수로 코끼리가 거꾸로 누워있어요. 프린트가 복잡하여 눈 크게 뜨고 봐야 될 기니까 패스. 밝을 때 보니 좀 낫지 않나요? 실물은 훨씬 더 예뻐요. 하양이가 그새 자몽스 자리를 꿰차고 착석했네요. 가는 데마다 털을 뿌리고 다니는 하양이. 돈이나 좀 뿌리고 다니지. 이건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잠옷바지인데요. 이게 의외로 핏도 잘 나오고 엉덩이에서 허리까지가 너무 편해서 몇 년째 잘 입고 있어요. 집 지을 때 내부 완성전이라 인테리어가 메롱이에요. 그러고 보니 자몽스 집도 가족끼리 반은 DIY로 지은 거네요. 집 지은 이 바구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자, 이번에는 수건인데요. 이건 소창이에요. 기저귀로 많이 쓰이던 원단이죠. 자몽스는 이 소창으로 몇 년째 행주와 수건을 만들었어요. 수건에서 나오는 먼지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만들어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쓰고 나서 집안의 먼지도 반 이상 줄어든 것 같아요. 핀 꽂아놓은 건 고리로 만들어서 빨래 넣을 때 잘 마르고 편해요. 예전엔 왜 호텔 수건 푹신한 거 그렇게 찾았는지? 이젠 절대 그거 안 써요. 요 냉장고는 옛날 옛적에 금띠 둘러준 거인데요. 요것도 나름 실물 깡패였어요. 전설의 자몽스 금띠 냉장고예요. 이건 치즈인데요. 낮잠 자는 중이에요. 요때만 해도 날씬했죠. 요 소파는 집 지을 때 임시로 쓰려고 얻어왔던 건데요. 아무리 잠시 쓴다고 해도 영 맘에 안 들어서 커버링을 좀 해줬어요. 진한 색으로 등판 만들어 씌우고 힘든 대장정이었어요. 쓰지 않은 새 소파인데도 쿠션이 못마땅해서 솜을 종류대로 얹어주고 처음에 다리 떼기 전에는 다이닝에서 쓰다가 지금은 거실 TV방에서 좌식으로 다리 떼고 쓰고 있어요. 본체는 말끔하게 잘 만들어졌죠? 여기에 쿠션 씌워서 얹어주고요. 오른쪽 위에 티슈 케이스도 만듭니다. 이렇게 완성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옛날 옛적에 했던 건데요. 사진보다 처음 상태가 더 사악해서 전체 사진은 안 올릴게요. 의자 두 개와 테이블 한 개를 다 분해하고 사포질했어요. 여기까지 화면으로는 10초 정도지만 실제로는 며칠 걸렸어요. 쓰레기통 안에 한약 파우치 보이시죠? 힘들어서 녹용 먹으며 사포질했어요. 안에 내장재도 다 분리하고 나무판 새 스펀지 새 원단으로 바꾸고 혹시 해보실 분 위에서 썼던 재료 올려봤어요. 그리고 완성샷이에요. 새 거 같이 변했죠? 노란색 벨벳 원단이 고급지고요. 이건 자몽스의 걸작으로 현재까지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세트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몽스 DIY 자랑 끝입니다. 지금은 양이들이 침대로 너무 좋아해요. 요즘 제가 찾고 있는 스노운 원단이에요. 혹시 아는 분 계실까요? 기계수 같은데 공단 원단이 예술이에요. 꼭 가지고 싶은 건데 찾기 힘드네요. Gemons.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요.